안녕하세요. 세중용 스티비 개학교입니다. 오늘은 저번주 플스 3월 신작 소식에 이어서 닌텐도 스위치 3월 신작 소식을 재미나게 들고 왔는데요. 2월 스위치 신작 게임들이 약간 아쉬움을 남겼더라면 3월은 드디어 기대하던 독점 게임들이 등장을 합니다. 호호, 드디어 그들이 오는군요. 그럼 과연 어떤 게임들이 등장하는지 바로 보러 가봅시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Let's get it! 3월의 첫날 제일 먼저 등장하는 신작 게임은 바로 코난 찹찹입니다. 제목부터 뭔가 신나버리는군요. 액션 로그라이크 장르의 게임으로 하이보리아의 영웅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위험한 계략을 꾸미고 있는 마법사 토트 아몬을 무찌르기 위한 모험을 떠나는 내용입니다. 이 게임은 로그라이크이지만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파티 플레이가 가능해서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혹은 온라인으로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로그라이크 장르인지라 난이도가 꽤 높은 편이겠지만 친구들과 함께 즐긴다면 어떠한 역경도 박살낼 수가 있죠잉? 아닌가? 우리 멘탈이 박살나려나? 암튼 코난 찹찹은 3월 1일에 스위치, 플스4, 엑스박스1, PC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아, 한국 이숍 정발은 이틀 뒤인 3월 3일이라는 점 참고 부탁해요. 다음 신작 게임은 리틀 오르페우스입니다. 스토리텔링으로 매우 유명한 영국의 게임 개발사에서 제작한 게임으로 기존에 이미 모바일용으로는 출시가 되었던 게임이네요. 횡스크롤 어드벤처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며 여러분은 용감하지만 운이라고는 1도 없는 주인공 이반의 모험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문명, 해저왕국, 정글 등 다양한 대지를 탐험하고 앞을 가로막는 적들과 전투도 펼치고 답도 없는 괴물들로부터 도망치며 살아나가시면 되네요. 아무래도 모바일용으로 출시된 게임이라서 콘솔과 PC용으로 새롭게 리마스터되어 출시가 되며 오리지널의 모든 보너스 컨텐츠 역시 포함이 됩니다. 리틀 오르페우스는 3월 1일에 스위치, 플스5, 플스4, PC, 엑식, 엑시스, 엑스박스1으로 발매될 예정이네요. 다음 신작 게임은 파, 변화의 파도입니다. 파 론세일즈라는 어드벤처 게임의 후속작으로 이번 타이틀에서 여러분은 한 소년이 되어 선박 하나에 의지하며 새로운 거주지를 찾기 위한 여행을 떠나게 되네요. 전작에서는 단지 황폐하기만 했던 분위기가 주를 이뤘던 반면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더 발전해서 폭풍우도 몰아치고 거친 파도가 우리의 선박을 위협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환경적인 요소가 추가되었으며 퍼즐과 선박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부품들 역시 전작보다 더욱 추가가 되어 좀 더 심오하고 재밌게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주인공은 바뀌어서 전작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필은 아니네요. 파 변화의 파도는 3월 2일에 스위치, 플스5, 플스4, PC, 엑식, 엑시스, 엑스박스1으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다음 신작 게임은 캐치 더 스타즈입니다. 매우 잔잔하며 마음 평온해지는 느낌의 퍼즐 게임이네요. 언젠가 꼭 산속이나 해변에 놀러가서 늦은 밤 하늘 위에 떠있는 별자리를 찾아보신 적 다들 있으시죠잉? 그 아름답고도 놀라운 장면을 게임으로 경험해볼 수도 있는데요. 화면에 나타나는 다양한 별자리를 따라가며 선으로 이어주는 간단한 퍼즐 게임으로 아름다운 사운드 트랙 속에서 편안한 힐링 게임 즐겨보고 싶으시다면 한번 캐치 더 스타즈는 3월 3일에 스위치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다음 신작 게임은 트라이앵글 스트레이티지입니다. 3월 가장 기대받는 초기대작 중 하나죠잉? 진짜 턴제 전략 RPG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벌써부터 너무 큰 기대가 되네요. HD2D의 아름다운 그래픽으로 그려낸 장대한 스토리와 턴제 베이스인 만큼 전략을 적절히 사용해야만 하는 심오한 배틀이 펼쳐지는 게임입니다. 특히나 다양한 함정을 활용하고 또한 지형의 고저차를 이용해 전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령하게 만드는 등 자신만의 배틀 전략을 끊임없이 짜낼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운 것 같네요. 체험판 플레이해보신 분들의 후기로만 봐도 매우 잘 뽑힌 느낌이라서 벌써부터 기대가 두근두근 됩니다. 트라이앵글 스트레이티지는 3월 4일에 닌텐도 스위치 독점으로 출시될 예정이네요. 누워서 게임하기 정말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작 게임은 라이언 구두대입니다. 뭔가 라이언 일명 구하기가 생각나는 제목이군요. 액션 어드벤처 장르 게임으로 쇠약한 다크타이탄 놈들에게 잡혀간 라이언의 친구들을 구하러 레스키를 타는 게임입니다. 그렇지만 혼자서 이런 사악한 녀석들을 무찌르기는 매우나 힘들겠죠. 그래서 라이언 세계의 다양한 캐릭터 친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월드 속에 여기저기 숨겨져 있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멋들어지게 적을 한번 처치를 레스키를 해봅시다. 아, 또한 로컬 2인 플레이 역시 지원을 해서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즐기기에도 좋을 것 같네요. 라이언 구두대는 3월 5일에 스위치, 플스4, PC, 엑식, 엑시스, 엑스박스1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한글 지원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캐주얼 어드벤처 게임들은 엄압박이 심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 신작 게임은 타임 로더입니다. 스토리 기반으로 펼쳐지는 퍼즐 플랫폼어 게임으로 여러분은 작은 로봇을 타고 90년대로 돌아가서 끔찍한 사고를 막아내는 내용을 따르고 있네요. 90년대의 음악 배경 등이 게임을 하는 동안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퍼즐을 해결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강력하게 업그레이드 해나감에 있어서 상당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임입니다. 또한 과거로 돌아간다는 내용이라서 과거에서의 선택 하나하나가 스토리에 영향을 끼치고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 모든 선택에 책임감 있게 레스키를 태야겠죠잉. 타임 로더는 3월 10일에 스위치, 플스4, 엑스박스1으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이런 타임오프 게임들에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추후 할인하게 되면 레스키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다음 신작 게임은 다택지오 라스트 리코드입니다. 오, 이 게임이 닌텐도 스위치로 등장을 해버리네요. 액션 RPG 장르의 게임으로 다택지오 시리즈의 4개의 타이틀, 즉 오리지널, 리버스, 레미니센스, 리뎀션까지 모두 합쳐진 타이틀입니다. 2017년 세계 최대의 가상세계를 배경으로 무분별한 PK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임 속에서 소중한 동료 신호가 게임에서 PK를 당하고 현실에서는 의식불명에 빠져버리게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은 이 사건의 중심에 서있는 트라이엣지를 찾아내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고 복수를 성공하시면 됩니다. 매우 재밌는 게임 소재로 정말 많은 분들이 한글화를 바라시는데요. 매우 아쉽게도 한국에 정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글화 지원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흥! 다택지오 라스트 리코드는 3월 10일에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될 예정이네요. 다음 신작 게임은 초코보 GP입니다. 초코보와 GP라 딱 느낌 그대로 꽂혀버리죠. 바로 스퀘어 에닉스의 초코보들과 파이널 판타지 캐릭터들이 펼치는 레이싱 게임인데요. 파판을 너무 사랑하는 유저 중 한 명인 저로서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스토리는 레이싱에서 우승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소문을 듣고 레이스에 참여하게 된 초코보가 다양한 파판 친구들을 만나고 운전 스킬을 익혀나가며 우승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내용이네요. 아무래도 파판 시리즈 캐릭터들이 등장해서 그런가 파이널 판타지에서 사용하던 다양한 마법들을 레이스 도중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파이가로 적들 한 방에 다 불태워버리는 재미가 쏠쏠하겠네요. 과연 마리오 카트를 위협하는 레이싱 게임이 될지 궁금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죠? 초코보 GP는 3월 10일에 스위치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다음 신작 게임은 슬라이드 스토리즈 네코의 여행입니다. 퍼즐 장르의 게임으로 고양이 네코가 주인 니나와 함께 사랑스러운 곳으로 여행하는 그래픽 소설 요소가 포함된 슬라이드 퍼즐 게임이네요. 여러 개로 쪼개진 퍼즐들을 슬라이드해 나가며 완벽한 그림을 맞춰나가면 되는 게임으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퍼즐에 엄청나게 약했던 기억이 납니다. 슬라이드 스토리즈 네코의 여행은 3월 10일에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될 예정이네요. 한글 지원은 되질 않지만 언어 압박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 신작 게임은 아즈텍 잊혀진 신들입니다. 액션 어드벤처 장르의 게임으로 거대한 잊혀진 신들과 싸우는 젊은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게임이네요. 여러분은 먼 미래의 대도시 속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잊혀져 있던 고대의 유물을 활용해서 고대의 신들을 잡아서 족쳐버리면 됩니다. 매우 화려하게 펼쳐지는 액션과 아름다운 배경 그래픽이 상당히 재밌어 보이는 게임이지만 매우 아쉽게도 한글 지원이 되지는 않네요. 흑! 아즈텍 잊혀진 신들은 3월 10일에 스위치, PS5, PS4, PC, 액션, 엑시스, 엑스박스1으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다음 신작 게임은 페르소나 4 The Ultimate Ultra Splash Hold입니다. 제목이 겁나기네요. 흑! 줄여서 페르소나 4 U2 리마스터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후하! 페르소나 3와 페르소나 4의 캐릭터가 총 집합해서 펼치는 2D 대전 격투 액션 게임입니다. 총 37명의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게임으로 페르소나 시리즈를 좋아하시고 대전 격투 게임까지도 좋아하신다면 한번 주목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페르소나 4 U2 리마스터는 3월 17일에 스위치, PS4, PC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다음 신작 게임은 마리오 카트 8 디럭스 부스터 코스 패스입니다. 얼마 전 닌다에서 마리오 카트 8 DLC 소식이 발표가 되었죠. 다음 달 3월에 총 6번으로 나누어 출시 예정인 48종의 코스 중 첫 번째 8개의 코스가 추가가 됩니다. 출시된 지 오래된 게임이지만 아직도 DLC를 추가하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덜덜. 혹시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플러스 추가 팩 가입하신 분들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마리오 카트 8 디럭스 부스터 코스 패스 제1탄은 3월 18일에 추가될 예정이네요. 다음 신작 게임은 메모와 블루입니다. 이 게임은 작년 10월 출시 예정이었는데 정말 많이 밀리고 밀려서 드디어 다음 달 3월에 출시가 되네요. 직접 그린 아트워크와 3D 아트가 조합되어 독특한 아름다움을 그려낸 어드벤처 장르의 게임으로 여러분은 슈퍼스타 수영 챔피언 미리암이 되어 게임을 플레이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은 추억 속에서 헤엄치며 마법과 현실이 뒤섞인 가운데 자신의 삶을 여행하게 되는데요. 희생과 슬픔의 순간 어머니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을 게임 플레이를 통해 경험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엄청 슬플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메모와 블루는 3월 24일에 스위치, PS5, PS4, PC, 액션, 엑시스, 엑스박스1으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다음 시작 게임은 바운시보이 인 퍼즐랜드입니다. 퍼즐 아케이드 장르 게임으로 여러분은 동글동글한 슬라임맨 바운시보이가 되어 만화 같은 세계로 풍덩 빠져들어 다양한 퍼즐 그리고 펑키한 비트로 가득 찬 월드를 탐험하게 되네요. 보드게임식으로 화면에 게임의 보드가 생성되며 여러분은 바운시보이를 결승선으로 움직이기 위해 길을 막고 있는 다양한 퍼즐과 적들을 해결하시면 됩니다. 귀여운 탱탱 물량님과 신나는 퍼즐을 즐기는 것도 재밌어 보이네요. 바운시보이 인 퍼즐랜드는 3월 25일에 스위치, PC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다음 신작 게임은 와 드디어 등장을 하네요. 바로 별의 컵이 디스커버리입니다. 후하! 별의 컵 시리즈 중 최초로 3D 오픈월드 방식으로 게임이 출시되며 문명과 자연이 융합된 완전히 새로운 세계 속에서 커비의 신나는 모험이 펼쳐지게 되네요. 커비가 자동차를 먹고 자동차로 변신해서 날려가 기도하고 자판기를 빨아들이기도 음료수로 미사일을 슝슝 발사하기도 하고 홍사판 삼각콘을 냠냠 먹어짓기도 수도관을 내리치고 박살내는 등 정말 너무나도 재밌게 생겨버렸습니다. 별의 커비로 스위치에 입문하게 된 저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이 바로 레스키를 하겠죠잉. 별의 커비 디스커버리는 3월 25일에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3월 마지막 신작 게임은 바로 코로몬입니다. 오, 이 게임은 몬스터 길들이기 포켓몬과 비슷한 느낌이 물씬 풍겨주는 게임이네요. 여러분은 코로몬을 길들이고 성장시켜 나가며 현재 전투를 펼치기도 그리고 다양한 퍼즐들도 풀어나가기도 하며 광활한 세계를 탐험해 나가시면 됩니다. 픽셀아트식의 레트로 감성으로 해석된 JRPG 감성이 그리우시다면 한번 주목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오, 뭔가 재밌어 보이기도 합니다. 코로몬은 3월 31일에 스위치, PC로 발매될 예정이네요. 여러분 오늘은 스위치 3월 신작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게임이 딱 두 개가 있죠. 바로 별의 커비와 트라이앵글 스트레티지인데요. 그렇지만 그 두 개를 제외하더라도 재밌어 보이는 다양한 게임들이 출시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다특지우 한글로 안 되는 건 너무나도 아쉽네요. 흥! 암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뿅뿅